이게 그 원장님이 주셨던 리뷰 논문 읽다가 한 두세 개 논문 정도가 이제 좀 관련된 게 많았었는데, 그뭐 메케노 관련된 이뮨 리스폰스 인자에 대해서 그중에서 못 보던 레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같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단 타겟팅 디지즈는 바울 디지즈라고 해서 그 장기관의 디지즈를 말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야비 M1N2 마이크로파지 폴라라이제이션에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는 다음과 같아요. 야비 높으면 높게 발현된 바울 디지즈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LPS 인터페론 감마 같은 그런 TLR4 관련된 리간드가 있으면 야비 매개해서 인터퀘 6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JNK 패스웨이를 통해서 간다. 그런 게 있고, 근데 야비 적은 노멀 상황에서는 이제 인터루킨 4 설팅 같은 게 이제 그런 힐링 페이지에서 치게 되면 이게 야베 트랜스크립션 레벨,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레벨까지 줄어들게 하면서 이게 P53에 연계해서 RG1 예그를 이제 줄어들게 한다. 그래서 어쨌든 야비 그 M1과 M2를 조절한다. 뭐 그런 느낌의 논문이었습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신박사님과 이제 스티프니스 1 100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컨텐츠에서는 100에서는 야비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야비 떨어져야 M2가 올라간다, 이런 뉘앙스로 돼 있어서 어쨌든 뭐 이게 키 논문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뭐 리뷰어들이 혹시 이런 거 찾아보고 이거와 뭐 디스커션 해봐라 이럴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 했습니다.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거 우리는 스티프니스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컨텐츠를 다르지만 제너럴하게는 그 야비 떨어져야 M2가 올라간다,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일단 간단히 뭐그 바울 디지즈를 만든 모델에서 질량이 이얍그 세모 M 세모 M, 이게 이제 얍을 없애는 거거든요. 마크로파지에서만 컨디션을 낙다운 시킨 거에서 바디웨이트가 증가하고, 근데 바울 디지즈에 걸리면 감소하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인덱스도 야비 줄어들어야지 감소한다. 야비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야지만 얘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장 길이도 야비 줄어들어야 장이 길어지고, 야비 많으면 바울 디지즈 때문에 장이 좁아지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랭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히스톨로직 스코어도 야비 없어야지만 스코어가 낮다. 낮다는 건저 살만하다는 거죠. 살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인터루킨 4 13을 친 상태에서 이제 THP 원셀을 쳤어요. 아, THP 원셀에, 예, 아니구나. 인터루킨 413을 치고, 그 다음에 야비 정상적인 거와 야비 마크로파 낙다운되는 그런 셀에서의 RNC를 했더니만, 야비 낮아야지만 발현이 높은 거, 발현이 높은 것들이 이제 뭐 RG1 같은 M2 관련된 반응이 높아진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야비 낮아졌을 때 징스펙션이 낮은 것들이 인터넷 6, 1알파, 이제 그런 M1 관련된 것들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TLP 53 같은 나중에 말씀드린 이제 M1, M2 폴라리제이션에 관련된 그런 패스웨이도 보이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야비 레알로 줄어들어야지만 이제 M2라는 힐링 페이지가 증가되고 M1이 줄어든다 라고 이제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이토카인 그 지오톰 돌려줬더니만 TLR 리셉터, 인플라메이터리 바울 디지즈, TNF-알파 시그널링들이 나와서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 인비보 티슈에서, 그 다음에 여긴 세포 단위에서 좀 서지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인비보 티슈에서 실제로 M1, M2 반응이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M2 마커를 봤어요. 그래서 야비 정상적일 때 M2 마커가 적고, 야비 떨어지면 M2 마커가 높았죠. 실제로 스테이닝에도 똑같이 높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뭐 트랜스크립션 레벨도 RG1, FIG1, 인터루킨 10, YM1이 다 야비 줄어들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야비 줄어들어야지 M2가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세포 단위에서도 이제 야비 그 이거 막이고, 그다음 인터루킨 413친 거에서 뭐413안 치면 큰 차이가 없는데, 치게 되면은 야비 줄어들어야 이런 RG1, YM1, FIG1 같은 M2와 관련된 트랜스크립션 레벨이 올라간다 라고 하였고, 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실제로, 네, RG1 프로틴 레벨을 봐도 이렇게 올라가면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얘는 이제 항상 티슈에서 하거나 TCP에서 컬처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는 얍을 떨어뜨려야 RG1이 올라간다, M2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1,100kPa 쓰는 100이 얍이 올라갈 텐데, 우리랑 완전 이제 반대 입장에서의 어떤 컨텐츠가 나온 거죠. 근데 우리도 아직은 우리 컨텐츠에서는 100kPa 얍이 올라갈 거에 대한 그냥 가능성은 있지만, 체크는 아직 해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면 진짜 얍 때문이냐를 알기 위해서 벡터를 제작했어요. 얍5SA는 얍오버익스프레스 시킨 거고, 이 감마씨는 트랜스크립션 사이트 날려가지고 얍의 펑션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했더니만 이렇게 여긴 THP 언셀을 사용했다고 해요. THP 언셀에서 휴먼 M2와 관련된 마커들이 얍이 정상적일 때 줄어들고, 잠깐만, CD 지금 헷갈리는데요. CD 이게 아, 이제 M2 마커 맞네요. 네, M2 마커가 아이고, 잠깐만. 아, 네. M2 마커가 이제 얍이 정상적일 때도 줄어들고, 그리고 얍을 더 오버익스프레스시키면 더 줄어들고. 하지만 약간 색깔이 얍이 익스프레션 오버익스 돼 있지만 트랜스크립션을 못하게 뮤테이션 주게 되면 올라가죠. 실제로 얍 때문에 계속 그 M2 폴라리제이션 관련된, 아니 M2와 관련된 진 익스프레션이 조절된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메커니즘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 얘네가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일단 전통적인 P-STEL 6, 여기 차이가 뭐 있어 보이지만 뭐 백테스트 보니까 차이가 별로 없다.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뭐 P-STEL 6 말고 이런, 그러니까 P-STEL 6의 타임 포인트 차이가 없고, 얍이 뭐 정상이나 틀어주나, 그 다음에 다른 진 익스프레션 STEL 6, 뭐 IL-4/4 이런 거를 뭐 트랜스크립션 포트를 봤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이 몇개 보였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얍이 줄어들면 뭔가 증가할 거다 봤는데, 우리가 이미 알려진 M2와 관련된 트랜스크립션 팩트에서는 차이가 안 생겼다, 오히려 반대가 나왔다. 그래서 뭐지 했는데, 논문 찾아보니까 P53이 이제 올라가면 M2를 줄어뜨린대요. 한마디로 이제 리프레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P53은 한마디로 이제 M1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 중에 하나인데, P53이 증가하면 M1이 증가하고, 근데 이 프로테인이 M2에서는 P53이 증가하면 M2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위에 그 RNA 시퀀스 결과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실제로 P53이 얍이 줄어들면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이 P53이 리프레스 역할을 하는 건데, M2에서 리프레스가 줄어드니까 증가한 거죠, M2 반응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진과 프로테인 레벨로 봤고, 실제로 이제 너트린 3A는 이 P53의 액티베이터, 얘가 줄어든 거를 다시 똑같이 만드니까 이런 RG1 반응이 똑같아졌죠. 리프레서가 증가되니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SRNA를 쳐가지고 P53을 날려버리니까 이제 리프레서가 없어지니까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RG1이 다 올라간다. 그래서 얍이 이가로는 차이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 얍에 의한 M2 리프레서의 변화는 P53과 관련 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P53 프로모터 부위에서 얍이 붙어있는 것도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얍이 코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됐는데, 이 코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P53과 바인딩해서 이 M2 반응을 조절하는구나, 라고 이제 서제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앞에까지는 M2였고, 이제 M1이에요. 그래서 이제 P53이 M1이 튀어나왔으니까, 그럼 M1은 어떻게 바뀔까 봤는데, 얍이 줄어들면 M1이 감소하죠. 네. 인터루킨 뭐 M1 마크로파지 세포가 감소하고, 인터루킨 6 세런 레벨도 감소하고, 뭐 콜론에서도 그렇고 진 익스프레션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뭐 M1과 관련된 진들이 다 감소. 근데 TNF 알파 차이가 없다. 6는 차이가 있는데 알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얍에 관련된 M1 반응에서는 TNF 알파는 차이가 없고, 인터루킨 6가 차이가 있더라. 네. 1베타, 12, CCL2 다 이제 감소하는 경향이 보였고, H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런 THP1 셀에 이런 박테리아를 코코차 했어요. 그랬더니만 얘 TLR4가 액티베이션 되겠죠. 그럴 때 얍이 줄어들면 이런 진 익스프레션 레벨이 다 감소한다. 그래서
M1과 얍은 정확히 스트롱 콜리에이션이 있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그래서 얍이 줄어들면 감소한다라고 말을 하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얍을 실제로 제가 얘가 넣어줬어요. 넣어줬더니만 넣어준 상태에서 이제 LPS 시작이 되니까 더 올라간더라. 그래서 실제로 얍과 그런 M1 반응은 매우 코릴션이 많이 나왔다고 알려졌었는데 그거를 컨펌을 했다. 자기의 디지즈 모델이랑 이런 인비트로 모델에서 확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M1에서의 그런 패스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똑같이 얍 정상, 얍 오버 익스프레션,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지만 뮤테이션 시켜가지고 다 날린 것 봤더니만 LPS 있는 상황에서는 다 증가해야 되고 인트로기 6가 하지만 여기에서는 감소한다. 실제로 얍 디펜던트하게 움직이더라 하였고 그러면 그 패스웨이가 뭐냐. 그래서 뭐 iCAPA B, IKK 알파, PJNK, P38, P열크를 봤는데 차이가 가장 심했던 거는 이 PJNK와 P38이 얍이 줄어들면 이렇게 줄어들더라. 네. 그래서 이건 M1이죠. M1 패스웨이에서는 JNK, P38이 연관이 있더라 라고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M1과 관련된 다양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나 연관된 하이 패스웨이를 봤는데 TLR4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증가된 게 여기선 뮤테이션을 감소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얍 디펜던트하게 TLR4 하우 시그널링이 다 움직이더라. 그리고 그게 JNK P38과 관련이 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얘가 그 인터로큐6가 중요하다 했는데 프로모터에 붙느냐 얍이. 그래서 이렇게 얍 프로모터의 새 사이트를 뮤테이션 시켰어요. 시켰더니만 T2라고 하는 여기를 뮤테이션 시키니까 이런 반응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붙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얍이 인터로큐6에 붙고 뭐 그걸 통해서 뭐 칩식 했더니만 이런 식으로 얍게 인터로큐6 프로모터에 붙어있더라 라고 해서 실제로 인터로큐6와 얍이 이제 M1 반응에서는 연관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좀 더 이제 아까 앞에 말한 피규어와 비슷하게 이제 그럼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M2에서 다시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래서 M2를 폴라이즌 시킨 게 12시간, 20시간 시키게 되면은 실제로 얍이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뭐 THP1 셀이나 뭐 PEG라고 하는 사포에서 세포에서 증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인터로키 4 설치 칠 때마다 이런 P85, AKT 같은 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PAKT 패스웨이를 인터로키 시키니까 이제 떨어졌던 게 증가하고 그 대신 그러면서 얍은 이제 프로틴 레벨도 감소하죠. 감소하고 포스포 얍은 증가하고 여기서 이제 다른 세포 THP1 세포에서도 포스포 얍 증가, 얍 감소가 인터로키 4 설치 치게 되면 나타나게 되더라. 얘는 다 TCP에서 사용한 거니까. 근데 반면에 LPS 치게 되면은 얍은 올라가고 포스포 얍은 뭐 이 Y357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보는 포스포 얍이 이 Y25인가 그런데 걔 말고 357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고 실제로 얍 트리스 로케이션은 증가한다 라고 해서 앞에서는 이제 계속 자기가 만든 세포 라인이나 했었는데 다양한 뭐 THP1세 다른 세포에서도 이와 같은 이제 얍이 증가하게 되면 얍이 있는 얍과 인터로키 4-13, LPS와 상관관계가 영향이 있더라 라고 제널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이 이제 뭐 자기들이 좀 더 좀 팬시하게 하기 위해서 겉에서 이제 마이크로 바이오톰 아날시스 한 건데 이거는 건너뛸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얍이 줄어들면 이런 관련된 그 바이오톰이 다 줄어들더라. 네. 왜냐면 얍이 이제 M1을 증가시키고 얍이 줄어들면 M1의 감소가 M2가 증가하니까 이게 힐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마이크로 바이오톰도 더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이 피규어가 나온 거죠. M1에서는 LPS가 있게 되면 얍이 증가하는 방향이 되고 그게 JNK P58 패스웨이를 통해서 6를 증가시킨다. 근데 M2 상황에서는 M2 자체가 얍을 줄어들게 한다. 줄어들게 하고 P53이라고 하는 얍의 그런 RG1의 리프레서를 얘 영향을 미쳐서 리프레서 되니까 얘가 증가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얍 자체가 왼쪽에서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오른쪽에서보다 그렇죠. 뭐 얘는 둘 다 중요한 뭐 하여튼
경중을 얘기는 안 했어? 네,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마 M1은 많이 알려지는 사실이어가지고 M1을 강조하지 않고 M2를 먼저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 M1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M1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었다. 약과 뭐 M1 반응은. 근데 M2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M2를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빨리 우리도 약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염색을 해보고 체크 하는 게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스타일 나올 때 M1 쪽이 약간 그 피에저 논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코미에서 나왔던 거기 이제 M1에서는 피에저가 아 미친데 M1 폴라리즈 잘 되는데 걔를 너가 했을 때는 이제 M2는 너가 시켜야 이제 M2가 더 잘 된다 이런 여기서는 야비 낙하우 시켰을 때 피스테식스 반응이 차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태식스 반응 차이가 없고 오히려 진 레벨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M2 트랜스크립처 팩터 같은 것들이 오히려 뭐 증가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감소한 거 보이거나 차이가 없거나 그래서 자기들이 컨텐츠에서는 이 야비 다운 시키는 게 이전에 알려진 뭐 M2 폴라리제이션 관련된 트랜스크립 팩터 차이가 없더라. 근데 올 차이가 있었던 게 원래 이런 M1에서 알려져 있는 PO13이 얘가 이제 그 M2에서 리프레서 작용하게 되는데 그 리프레서가 감소하더라. 요거로 이제 해서 이제 P53이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서 이제 스토리를 풀었죠. 실제로 P53과 얍도 바인딩도 하고 그래서 패스웨이는 이런 식 정도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과 100kPa 하게 되면은 뭐 일단 스티프니스가 있으니까 올라갈 거야. 얍은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간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디스커션을 이런 식으로 좀 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신 박사님과 주말에 좀 토의를 했었죠. 야비랑 뭐 피해줘 이런 것도 질문할 수도 있다. 웬디류라면 할 것 같다.